아윙. 안녕하세요. 제이든 T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, 지금? 거의 한 마지막 영상이 언제였더라? 무려 2주 전이에요. 2주밖에 안 됐어? 한 달 정도 된 줄 알았는데? 덕질은 인생이다 찍고 이게 마지막이네요. 그게 2주밖에 안 됐다고?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진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안 찍고 있었는데? 안 찍고 있었는데?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잠시 동안은 영상을 못 찍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쯤 되면 하나쯤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최근 근황을 말씀드리는 것도 어떨까 해가지고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. 저의 최근 일상은 일단 첫 번째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. 제가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작년 4월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때쯤 약이 증량됐었거든요. 그래서 거의 한 30kg? 정도 쪘던 것 같아요. 원래 몸무게에서 원래 몸무게가 한 55kg 였다면 네,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엄청나게 살이 많이 쪘어요. 그래서 지금 다시 식단이랑 운동은 뭐 거창하게는 안 하고 저희 집 앞에 호수공원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수공원도 좀 뛰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? 착각인가? 그래서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집도 이제 계절이 바뀌었잖아요. 저희 집은 위층은 복층 아시죠? 특징. 복층은 조금 더워요. 그래서 여름 때는 위층에서 못 지내고 밑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침대를 여기다 놔뒀었거든요. 근데 이거 침대를 혼자 다시 또 거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더라? 싱글이긴 한데 그거 좀 커요.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혼자 열심히 영차영차 옮겨가지고 하나 둘 셋 짜잔. 집이 좀 갬성이 있어졌습니다. 다시 찾은 갬성. 그리고 어항 친구들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. 거의 반나절 정도는 거의 물멍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최근 근황이 웹툰이 원래 25회차를 약속을 하고 런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픈되는 회차가 처음에 딱 열리는 회차가 25회차였는데 제가 조금 강국하게 설득을 해서 10회차로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진짜 조만간 맨날 조만간 하는데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. 런칭 일자가. 또 뭐 있지? 또 최근 근황이 다이어트, 웹툰? 밖에 없네요. 그리고 29일 날에 김재형님 콘서트 가기로 했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간단히 저의 이렇게 울타리를 보여드렸고요. 이제 앞으로는 운동하는 것도 업로드 될 것 같고 뭐 또 꽃을 사러 간다던가 식물 키우는 거라던가 또 저의 작업 얘기도 종종 하면서 다시 자.
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타투는 또 조만간 할 거예요. 빠잉.